지난 6월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58억 7천만 달러, 우리 돈 약 7조 6,750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4월 7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5월 1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두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. 항목별로는 상품 수지가 39억 8천만 달러로 4월 이후 석 달 연속 흑자를 나타냈습니다. 수출은 541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.3% 줄었고, 수입은 501억 5천만 달러로 10.2% 줄어 감소 앱과 감소율 모두 수출을 웃돌았습니다.